네,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장제일만 오시는 분 계세요? 지장제일만 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틀리진 않았네요. 지장제일만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천상으로 가는 티켓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드리긴 했지만, 여러 장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 장 받으셨으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천상으로 가는 티켓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제일 날은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법문보다는 공지사항을 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천상으로 가는 티켓 먼저 드리고 공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날란다에 있는 빠빠리 깜바바나에 계실 때, 날란다가 어디에 있냐면요, 날란다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현장 스님께서 유학을 하셨던 곳, 날란다 대학 있잖아요. 그 날란다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날란다입니다. 그곳에 촌장 아시반다까 붓다, 아시반다까라는 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시반다까 붓다가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서쪽 지방에 사는 사제들은 물병을 들고 새발랐꽃으로 화환을 하고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불의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을 들어올려 이름을 부르고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세상에 존경받으시고 거룩하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저기 바라몬들은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를 올리고 희생제를 올리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천상으로 갈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굵은 글씨로 된 부분 있죠? 굵은 글씨. 지금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지만, 제가 굵은 글씨로 요지를 간단하게, 그 핵심에 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굵은 글씨 나오는 부분 있죠? 구분이 되십니까? 네, 왼쪽에 우리 법회부 왼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굵은 글씨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욕지거리하는 말을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탐욕스럽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에 사로잡혔다면,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로 태어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찬탄하고 합장하고 순례하더라도, 그때 그 사람은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실을 했다면, 어떤 행실을 예로 들어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도둑질한다는 것이고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말하고 욕지거리하는 말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 삿된 견해는 탐진치 삼독이죠.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다면, 이건 천수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천수경에서 읽질 않아요. 우리 불광 가족들은 워낙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굳건히 믿고 붓다처럼 붓다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적인 참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큰스님께서 이 부분을 빼셨어요. 십악 참회 해보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십악 참회 부분입니다. 바로 10가지 악업을 짓게 되면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간다고요?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고 했네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우리 화면에 지옥 나오고 있지 않은가요?
발설지역이 나오고 있죠. 발설지역 나오고 있죠. 이 발설지역은요, 누가 다스리냐면요, 염라대왕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염라대왕께서 다스리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염라대왕께서 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좋겠다. 어떤 나라? 발설지역. 요즘에 발설지역에서 뉴스가 폭발하고 있어요. 발설지역에 인구가 너무 넘친대요. 그런 소식 혹시 못 들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기에 너무 용이해졌어. 남을 욕하고 하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설지역으로 가는 인구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가 대체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재 대체로 출산을 안 해서 문제인데 지금 발설지역은 인구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지금 발디딜 팀이 없대요. 발설지역은 어떤 곳이냐? 발자는 뺄 발자예요. 혀설자. 혀를 빼가지고 밭을 만든 곳이. 저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죠? 혀를 길게 빼가지고 사방으로 늘인대요. 엄청나게 늘인대. 우리 혀가 그 정도로 넓게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쟁기질을 하고 나무도 심고 씨앗도 뿌리고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거기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혀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을 그 발설지옥에 간 이들은 모두 고스란히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티켓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을 아시고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절에서 할리우드 액션 사건이 있었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세요? 할리우드 액션, 우리 종무원 한 분이 저쪽 의료법회 사람인지 부분하고 그 의료법회 사람이 한 분이 밀쳐가지고 우리 종무원이 다쳤어요. 근데 그분이 다치게 하면서 우리가 넘어져서 상당히 다쳤는데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니까 이분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거예요. 할리우드 액션이 뭔지 아세요? 뭐 운동선수나 뭐 영화, 할리우드 액션은 운동선수들이 주로 그걸 많이 하죠. 운동선수들이 본인이 사실상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져서 쇼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반칙 큰 걸로 판정을 받게 만드는 거. 그걸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요. 할리우드 액션 배우들이 하듯이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종무원은 그 부분에 본인이 많이 아팠지만 바로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회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두 달 만에 이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도 맞고소를 넣은 거예요. 맞고소를 했어요. 맞고소를 하기 위해서 할리우드 액션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박수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상으로 가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천상으로 가는 방법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부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욕짓거리하는 말을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냈다면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저주하고 합장하고 순례하더라도 존장이여 그때의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시박을 말씀드렸죠. 시박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십선이 됩니다. 십선을 행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십선을 행하면 내가 십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저주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간대요. 다시 말해서 천상으로 가는 티켓은 십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십선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다시 그건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십선을 행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염라대왕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죠. 염라대왕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염라대왕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염라대왕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염라대왕의 충고. 죽음 없기를 바라지 말라.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넘쳐나는 생명으로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니 오히려 죽음의 신에게 감사하라. 바르게 산 이에게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서 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십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염라대왕 앞에까지 가지도 않아요. 굳이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당연히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라 그랬죠? 그 나라 이름이 발설지옥이에요. 발설지옥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라 그랬죠? 죽어서 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박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시박을 행한 이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니 염라대왕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상으로 가는 티켓 확실히 받으셨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십선을 행하면 된다. 이 십선을 가만히 보면요, 5개예요. 5개. 다섯 가지 개. 5개를 안 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5개를 받으신 분. 그럼 손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손을 안 드신 분 중에서는 지금 방금 손을 안 드신 분은 5개를 안 받으신 분도 계신다는 거죠. 5개를 안 받으신 분은 우리가 9월 달에 불교 기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 기본 교육 꼭 받으시고 3기 5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기 5개를 받고 5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티켓이다? 천상으로 가는 티켓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바로 제가 티켓을 못 드리겠네요. 불교 기본 교육을 받으면 또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불광 교육 프로그램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기 불교 기본 교육이 9월 5일 날 개강합니다. 3개월 동안 진행돼요. 기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광 불교 기본 교육 결국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진 않아요. 약간은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불교는 기본이 전부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을 제대로 알면요, 사실은 어려운 건 몰라도 돼요. 불교 기본을 제대로 알고 그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기본 교육 아직 안 받으셨다면 꼭 받으시고요.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20기 1학기, 19기 2학기 불광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19기 불교대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2학기 때도 바로 그냥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열어두었습니다. 불교대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선제대학은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이 연세에 구애받지 마시고 내가 선제대학을 가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토닌 마마댄스는 이 동작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래교실 등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세로토닌 마마댄스 그거 하나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함께 우리 선제대학을 또 선제대학에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마마댄스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선제대학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광 아카데미에는 선명상 입문, 선명상 예전에는 간화선이란 말을 썼지만 요즘에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이란 말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한층 우리 불교의 선을 참선을 대중화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명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총무수님께서 선명상 입문을 개강하실 겁니다. 그리고 육조단경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불광의 호의 경전 하게 되면은 반야심경, 금강경, 보현행운품 그리고 육조단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조단경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종지를 이해하려면 육조단경 꼭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교무스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고요. 무량수경은 아미타삼부경, 정토삼부경이라고 하죠.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인데 우리 광우스님께서 이 정토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미타경 특강을 우리 여름에 하셨고요. 가을에는 무량수경 강좌를 여실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밀린다 왕문경은 대체로 우리 불교 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답식으로 된 불교 개론. 밀린다 왕은 그리스의 왕입니다. 그리스의 왕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가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궁금해야 될 내용을 나가세나 존자 밀린다 왕이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으로는 싱잉볼과 함께하는 소마 사무량심 예술명상. 싱잉볼 명상에 대해서는 우리 제마스님이 가장 요즘에 잘 알려진 권위자예요. 그래서 우리 불광에 오셔서 여름 특강을 했었고요. 가을에도 사무량심을 주제로 해서 싱잉볼 명상을 할 겁니다. 싱볼 명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혜원 작가님이 불화반 현재는 9명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개월 안 했는데 굉장히 일취월장 했더라고요. 불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 불화를 그리다 보면 그게 명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하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내가 그린 그림 한 점씩을 최소한 한 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화를 그리면서 불화는 아무래도 부처님 상호라든가 환생보살님, 보살님들 상호를 그려내기 때문에 큰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불광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고요. 불광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약간 길어졌죠? 네네. 오늘 지장제일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발라바라미.